정규 시즌 우승을 굳히기 원하는 인천 현대제철과 하위권 탈출을 노리는 보은 상무가 19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날카로운 분석의 대명사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인천과 보은 경기가 있고 그리고 반대편 경기장에서는 경주와 세종의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나서는 양팀의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현대제철 김은숙 감독의 선택입니다. 김정미 골키퍼, 김도현, 홍혜지, 주장 김혜리, 장슬기, 이세은, 이민아, 요코, 손아연, 엔게샤, 강채림까지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원정팀 보은 상무의 라인업입니다. 이미현 감독의 선택, 도하라 골키퍼, 서인경, 송다희, 김지원, 반도영, 권한을, 임민진, 박예나, 심효정, 최다경, 이정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합니다. 네, 과연 보은 상무가 원정을 떠나와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인천 현대제철 상대로 득점을 뽑아낼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양팀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의 보은 상무, 오른쪽에 붉은색 유니폼의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네, 장슬기 선수가 짧게 주고 있죠. 이쪽을 봤고요. 김혜리 먼 거리에서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좋네요. 흘렀고 잡았습니다. 김혜리의 정확한 크로스가 동료를 찾았는데요. 루인 과정, 자, 압박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공을 빼앗겼습니다. 네, 가져왔어요. 들어갑니다. 임나 왼발로 붙여줬고, 자, 있네요. 왼발 샷. 오늘 경기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시 인천현대제철 앞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공 따냅니다. 그리고 노련하게 앞으로 보내봤는데 장슬기가 서 있고요. 엔게샤 등지면서 네. 잘 뺏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내면서 높이 네, 잘 들어왔어요. 오른쪽 자, 공간 있죠. 자, 꺾어줬고 자, 마무리. 이민아가 놓칩니다. 보은도 무작정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차분하게 소유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동안은 간결함 실수예요. 지금 끊겼어요. 그리고 왼발 강채림이었습니다. 네, 네, 미끄러졌나요? 네, 지금은 네. 네, 라인 안쪽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스로인을 이제 해라라는 주심의 선언이었습니다. 네, 네, 미끄러졌습니다. 네. 반도영 선수도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인데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인천현대제철과 보은 상무의 경기 양팀 모두 득점 없이 0-0으로 45분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유리와 엔게샤가 함께 뛰는 인천현대제철의 공격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제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인형을 바꿔서 왼쪽에 현대제철, 오른쪽에 보은 상무입니다. 이쪽 김지원의 길게 처리하는 킥이 동료를 기회예요. 자, 그리고 최다경이 앞으로 띄워준 공 이정민이 따라갑니다. 네, 이정민. 자, 보은 상무의 역습 찬스 마무리까지 갈 수 있을지. 네, 있거든요. 펀칭 김정민입니다. 네, 이게 바로 보은이 했어야 되는 이런 역습 찬스입니다. 정말 간결한 패스를 통해서 상대의 공간으로 패스를 연결했었고 이정민 선수가 사실 슈팅 각도가 없기는 했습니다만 임팩트를 잘 가져가면서 일단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홍혜지 맞고 흐른 공이 그대로 최다경 앞으로 흘렀고 최다경은 망설이지 않고 이정민을 바로 찾아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민의 왼발 슈팅까지. 왼쪽 측면에서 김효정이 출발합니다. 오른발로 높게 붙였습니다. 자, 낚거든요. 밀어냈어요. 지금은 장슬기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실점을 할 뻔했던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네, 지금 정말 절묘하게 지금 굴절이 됐고요. 장슬기 선수의 헤더 클리어가 없었다면은 자칫하면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였습니다. 민진의 오른발로 길게 붙였고요. 헤더 맞고 뒤로 흐른 볼 따라가 보고 있는 홍혜진인데요. 홍혜진 살려낼 수 있을지. 네, 지금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는데. 네. 코너플랭 맞고 나온 공이 홍혜지 선수 맞고 다시 나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팔에 맞으면서 핸드볼이 선언된 모습이죠. 네, 홍혜지. 네, 그러네요. 네. 좀 불운했네요. 굉장히 창의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죠. 네,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뿐만 아니라 공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아, 그리고 최유리가 높은 위치 끌어냅니다. 자, 반대 있어요. 최유리 빠른데요. 왼쪽 손아연. 그리고 손아연. 손아연의 왼발 골문을 너무 크게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떨어지는 공 장창이 엔게샤 찬스. 아, 엔게샤 좋아요. 엔게샤 다시 내줄 때. 네. 권한을의 수비. 그리고 심효정. 자, 권한을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기회죠. 권한을 속도를 올리면서 힘을 쥐어짜냅니다. 권한을 주장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3대입니다. 3명입니다. 권한을 왼쪽 오른쪽 선택 중에 오차.
빙거팁 세이브 보여주는 김정민 원안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지금은 주변 동료를 활용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 능력을 통해서 중골슈팅 한 차례 시도했는데 김정민 골키퍼가 굉장히 큰 거 하나 막았습니다. 아, 권한일 선수가 긴 거리 직접 끌고 올라와서 자신감 있게 직접 슈팅까지 보여줬는데 아, 지금은 김정민 선방이 너무 좋았군요. 아무래도 이 시간대부터는 인천은 이런 후방에서의 역습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전방에 엥게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엥게자 선수를 향한 킥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죠. 한 번에 길게 붙여 봤는데요. 아, 떨어지는 공이 엥게자 쪽에 향합니다. 볼 다시 넣어줬고요. 자, 있어요! 남궁예지의 오른발! 지금은 최유정, 엥게샤, 남궁예지로 이어지는 이런 삼각편대의 패스플레이 굉장히 좋았고요. 남궁예지 선수가 중거리를 시도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벗어났네요. 아, 오른발로 반대편 구석을 정교하게 찔러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아, 0대0 상황으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